고등학생들이 이미 담배 피우는 모습 많이 볼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이랑 같이 희철이 한테 형이라고 했는데 지금 만 나이로 가잖아? 늦은 출시라고 해서 친구 하자고 하더라고. 에이 그런 건 없어. 할배였어. 요요 플로리안 잘 있었어? 땡크 플로리안. 예스 다니엘. 아 저기 사람들 하잖아. 열 받아서 더워져. 알베 이탈리아 갔다 왔다. 이탈리아 갔다 왔어요. 우리 JTBC 한국인의 식판 많이 봐주세요. 알베는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 근데 이탈리아 가서 뭘 할지 제일 궁금한 것 같아. 셰프들이랑 갔다 갔기 때문에 테이블 닦는 것만 했어. 야 알베 좀 닦아. 여러 가지. 야 다니엘 축하해. 축하. 다니엘 축하해. 제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좋은 동생과 같이 일하다 보니까 금세 46을 먹었네. 내가 40 먹었을 때 선물로 받은 케이크 있어. 먹는 게 아니라 집에 있잖아. 맞아. 인생은 40부터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 야, 그거를 봤을 때 사실 40이라는 숫자 될 때 나도 늙었구나 약간 슬럼프 뭐 어떻게 하지? 결혼 또 안 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했는데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정말 40부터 일도 잘 풀리고 좋아. 독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형 아직도 안 살아봤어. 독일에는 그런 트로트 노래가 있는데 그 잭슨 60이야. 펜타스 립은 이거 66세부터 요즘 왜냐면 들었던 노래 어르신한테 들었잖아. 한국에 60 한갑이 되게 중요한 그게 있잖아. 맞아 맞아. 독일하고 이틀도 한갑 같은 거 있어? 독일에서는 그게 둥그러운 생일이라고 해. 왜냐면은 30, 40, 50 이렇게 보면 0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온다그 버츠닥이라고 해. 그래서 그거 다 중요해. 근데 딱 한국처럼 한갑이 엄청 약간 중요한 의미. 왜냐면 옛날에는 60세 넘는 것 자체가 거의 장수한다는 개념이었으니까 그랬는데 독일에는 딱 60세 생일 막 이런 개념 별로 없는 것 같아. 인도에서 60세가 되게 중요한 이게 숫자인데 원래 사람은 신이 만들 때 20살까지만 살게 되는데 조금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20살 때부터 30까지는 어떤 동물의 인생을 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20대부터 뭐 개 인생이 10년 얻어먹고 그 잘 한번 봐야 될 텐데 40부터가 당나귀 인생을 붙어서 막 무거운 침을 들고 뭘 하다가 실제로 자기 나이를 다시 사는 게 60 후부터라고 하더라고. 그 스토리가 이태리 그걸 뭐 없어버려? 이태리도 이탈리아 18살 생일 제일 중요해. 성인 되니까. 아니 술 담배 할 수 있어. 그리고 야 성인 되니까 그리고 운전 술 담배 운전. 투표를 몇 살에 가능하는 거야? 18살. 저도 18살 때부터 쓸 때 제일 행복했어요. 독일은 술, 담배는 만 16살부터 가능합니다. 와. 가벼운 술, 그러니까 와인, 맥주, 담배는 16살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이미 담배 피우는 모습 많이 볼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 내용을 얘기하면서 담배 피우는 학생들. 우리도 그래요. 운전 투표 우리도 18살, 만 18세부터. 사실 이게 되게 헷갈렸잖아. 그 최근 뉴스에 보면은 Korean age is abolished 라고 이렇게 끊는 게 다 됐어요. 이탈리아 신문 다 나왔어요. 인도 다 나오고 친구들한테 아니 Korean age가 뭐였어 사람들이. 처음에 어땠어요? 한국 나이 이런 게 들었을 때? 아, 나는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충격이었지. 우리가 사실 한국말 배울 때는 한국 나이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숫자도 두 가지 있잖아. 그렇죠. 나이 계산하는 법도 두 개 있다는 거야.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태아가 이미 이제 한 살 살았다는 개념인데 난 오히려 그게 맞기도 하다고 생각했었어. 아, 나랑 검색할 때 다른 결과가 나왔네. 내가 결과일까? 원래 중국에도 이런 게 있었고 뭐 대만, 뭐 베트남 이런 게 뭐 다 있었는데 이 12개 동물이 있잖아 그게. 그거랑 관련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설명 많이 들었어. 이제 대학 태어났을 때부터 카운팅하기 시작하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뱃속에 있는 거 12개월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10개월 정도 되는데 9개월, 10개월 정도 되는데 그리고 사실 한국은 또 이제 설날 때 나이도 바뀌잖아요. 이게는 중국 송나라 때부터 생겼던 나이 카운팅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쭉 이렇게 아시아권에서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레고리오 달력 도입됐을 때 아시아에 들어왔을 때 유럽 거 들어왔을 때 거기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뭐 한국 이런 아시아권에서 계속해서 옛날 방식으로 썼는데 조금씩 없어졌어요. 일본은 1902년에 이거 없애기로 했는데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50년대까지 계속 썼다고 하고 중국은 문화혁명 50년대 했을 때 없앴고 한국은 유일하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80년대 없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나는 아쉬운 게 내가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탈리아 가잖아? 그러면 술자리에서 내가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내가 얘기해 주는 게 형, 누나, 오빠, 언니 이거 너무 재밌어. 그리고 술 따라주는 거 따르고 이렇게 돌고 그리고 나이
인생까지 이탈리아에서는 제일 환장을 해. 오 진짜 나 너무 신기하다. 이 해보고 싶다. 아, 그럼 너 몇 살이야? 다 계산하는데 이거 없어지니까 너무 아쉬워 솔직히. 이게 술자리에서 써먹을 만한 그런 건데. 이게 생기니까 그동안 형누나 몇 명이 이제 친구가 돼버렸어. 저도 같이 운동했던 제일 친한 형이 빠른 팔로우니까 맨날 나한테 자기 형이라고 존댓말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나 이제 섞어서 쓰는데 근데 또 희한하게 내가 막 형 그런 맛있는 거 사줘요 하면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같은 발언인데. 독일에는 빠른 없어? 없지. 왜 우리는 1월생 2월생들은 학교에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 한국 친구들 중에 83년생인데 그것 때문에 따지는 사람 나는, 없어. 나는 잔성규랑 성규 83이잖아. 내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차이나는 떠올라면서 하 형 야, 너 빠른 바사잖아. 그냥 친구야. 아, 그래. 나 성규는 성규라고 불러. 근데 김희철? 형이라고 불러. 처음부터 형님 형 이렇게 해서 그냥 근데 갑자기 형이라고 불렀다가 친구 먹기가 좀 그랬고. 내가 제일 애매한 게 그동안 홍준경 누나라고 계속 불렀거든. 근데 홍준경 누나가 77년 12월생이야 얼마 전에 같이 촬영하면서 어 럭키야 이제 우리 친구야. 어 누나 왜 그래? 야 이제는 근데 왜 친구 되는 거지? 형 78년생 6월이잖아. 네. 근데 거기가 늦은 70이라고 해서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해서 친구 하자고 하더라고. 에이 그런 건 어딨어요. 77년생인데 77년생 12월생하고 78년생 1월생은 친구가 될 순 없지 한국에서. 명백하게 형이 이제 진경 누나는 이제 누나라고 불러야겠고 다시 전화해야 되겠네. 아 나 어떻게 돼? 왜냐면 희철이 83년생이고 성규도 83년생이야. 근데 나는 성규한테 원래 친구라고 했었고 희철이한테 형이라고 했는데 지금 만 나이로 가잖아? 두 명 다 형이네. 아이씨, 아 편수도 머리 아파. 아 근데 난 한 가지가 좀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번에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서 그래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거 좀 많이 고려해 준 것 같아. 왜냐면은 19세 되는 사람들 있잖아. 내가 만으로 아직 19세 되진 않았지만 올해 안에 내가 만 19세 된다면 연도로 전체로 봤을 때는 올해 이미 그 전에도 술 마셔도 된다고 얘기하는. 그러면 있었어. 한국은 이제 앞으로 만으로 보면 2000년생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술 먹을 수 있는 거야? 유럽보다 한 살 늦네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게 기사 찾는데 뭐가 팩트인지 아니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인도에서는 생기 지나가야지 나이가 이제 올라가.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면허증이 있든 술 먹는 이렇게 다 이게 공식으로 되는데 오늘은 사실 럭키는 44살이잖아. 그렇지, 오늘. 내일 45살이 되는 거야. 근데 사실 한국은 이미 46이야. 야, 씨, 케이크 3개 먹어야 되겠네. 그렇지. 4445살.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그 한국 나이 좀 웃긴 거 예를 들면 12월 30일 태어났어. 근데 1월 2일 정도 되면은 사실 태어난 지 4일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이미 두 살이야. 우리 딸 11월생이야. 아라가? 아라 지금 만으로 두 살이야. 근데 누가 아라 몇 살이요? 난 네 살이라고 해야 돼. 근데 네 살짜리 아이랑 두 살짜리 아이가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나 이게 프로도 너무 헷갈려서 몇 살이라고 물어보잖아. 저 78 말띠에라고 해. 알아서 계산하시라고. 그것도 헷갈리지 않아? 일부 사람들은 양력 챙기고 일부 사람은 음력 챙기잖아. 그러니까 가끔 아 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알베 오늘 음력이야 양력이 아니야. 맞아. 지구가 해 한 바퀴 돌라면은 정확하게 360분을 계산하면 음력으로 계산해야 돼. 그거를 양력으로 하면은 approximately 그렇게 하는 건데 인도도 저희 어머님 세대 중요한 축제 명절은 다 음력으로야. 그게 한 바퀴 돌아간다는 뜻이야. 그게 오늘 오기 전에 이게 인터뷰 하는 거 봤어. 한국에서 자 이제 만 나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젊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저희는 좀 더 어려지니까 되게 좋아요 하는데 50대 60대 이상 분들은 그래도 그동안 이게 한국의 문화이고 이거를 세월 이렇게 만들어 왔고 이 서열 있고 친구 관계가 있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 게 좀 번거롭다라고 하더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법적으로 없어지지만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아직까지 한국 나이로 몇 년도 안 갈 거예요. 일본만 보면 1902년에 기가 없어졌는데 사실 50년 동안 그래도 유지됐고 대만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고 또 현동사인 그런 것도 있고. 시간 필요하지 조금. 뭐 예를 들어 서울이 레오는 내가 6살이라고 하면 유치원생인 줄 알아. 아무래도 약간 공식 문서라든지 그런 법률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만으로 따졌는데 어쨌거나 사람들은 익숙한 게 편하잖아. 그래서 한국 나이도 좀 편하고 오해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걸 통일시키는 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이거 신기하지 않아? 나라마다 나이를 물어보는 표현이 다 다른 게. 예를 들어 한국은 몇 살이야? 몇 살이세요?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중국말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는 지수이 너 몇 살이니? 물어보지만 큰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보냐면 니 누워다 얼마나 커? 당신이 얼마나 컸어? 그리고 영어도 사실 How old are you? 그러니까 당신이 얼마나 늙었어요? 시비 거는 거예요? 뭐예요? 독일말로도 Wie alt bist du? Wie alt sind Sie? 라고 했을 때는 How old are you? 라는 얼마나 늙었어? 신기하지 않아? 인도 어떻게 물어봐? 인도와? 인도에서 똑같아 말을 살 인도에서 살 나이가 살이라고 하거든 kitne sal kitne가 how many 살은 똑같은 뜻이야 우와. 인도 가서 kitne sal라고 하면은 몇 살이라는 뜻이야 그게 그 미국 원주민들은 네. 옛날에 그렇게 대답했잖아 겨울 몇 번 지내느냐 아, 그치. how many winters how many summers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얘기 될 수도 있지만 quantos años tienes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가졌냐라는 뜻이냐 그 독일은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그 사회학자가 haben oder sein 그러니까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치. 언어적인 부분을 또 언급하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특히 독일어는 가진다라는 동사 를 굉장히 많이 써. 예를 들면 나는 운이 좋았다라고 하잖아 한국말로. 근데 독일말로 나는 운을 가졌다라는. 우리 똑같아요. 그치? 근데 그거 그 사람이 좀 비판하더라고. 모든 것을 우리가 사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언어적인 부분을 쓰지만 항상 가졌다, 내가 소유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오, 생각해보니까 다르네. 그러니까 뭐 스페인 말이나 이탈리아 말 너는 몇 년 몇 살 가지고 있냐? 다르네. 우리 한국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이제 45살로 살 때 어떤 목표 같은 거 있을까요? 내가 45살 정도 45살답게 살고 싶다. 내가 다니엘이 질문 물어볼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좀 솔직하게 답하자고 내가 했거든. 나는 올해부터서 한국 아이템을 인도에다가 좀 하려고 지금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어. 그거 관련 미팅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어떤 대기업이랑 미팅 했는데 전 세계 라면 소비에 탑3에 들어가는 국가가 인도이더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28년 동안 한국에서 배웠던 그 문화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담아서 개인적으로 마케팅 전략은 한국을 우리가 조금 더 해외에서 알려야 된다라는 게 있어 뭐 안 해도 되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이 음식이 사람이 제일 빨리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45살 계획엔 더 부자 되겠다 라면 부자 라면 부자 더 부자 되겠다는 말이죠 그래? 근데 지금 인도에서 라면 만드는 게 몇 가지 이름을 지금 성문지 왜냐 인도 사람들은 라면 이름 다 모르잖아 그냥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이름 중에 하나가 사모사 라멘이야 어? 진짜로 소송 고소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합중에서 상수역으로 가잖아요 오른쪽에 사모사 카페가 있어 카페가 있고 고소해 사모 아니 내가 뭘 그리고 사모사 김밥집이 생겼어 상표 드는 걸 빨리 해요 상표 등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옛날에 독일에서 항상 생일 파티 늘 약간 코스가 있었지 수영장 가고 수영장 그 다음에 끝나고 수영장 생일 파티 왜 수영장? 왜 이렇게 놀라세요? 아니 수영장 수영장 아무 적이 없었어 나도 수영장 보니까 가서 수영을 해요? 아니 그 여름에 아니 생일이 여름이면 괜찮은데 생일이 겨울이 12월 달이면 어떻게 해? 아니 저기요 실내 워터파크 있잖아요 아 그런데 가서 시골에 살면 어떻게 멀리는 시... 아니 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에이, 시골 마을마다 실내 워터파크 있어 말도 안 돼 라겐펠드 없잖아 슈퍼도 없는데 로리안한테 물어봐도 돼? 워터파크 갔냐고? 물어봐 진짜? 야, 피지컬 100에 나는 플로리안. 전 안 받을 수도 있어. 알베르토. 요요, 플로리안, 잘 있었어? 아니, 갑자기 웬일. 바빠? 아니, 괜찮아. 나 방송 중인데, 걔 유튜브 방송 중인데 뭘 물어봐도 돼? 걔 독일에서는 어릴 때 독일에서 생일날, birthday, 생일날. 초등학교 때 뭐해 보통? 초등학교 때? 네. 뭐 생파하지. 케이크 처음 먹고 막. 워터파크는 가? 워터파크? 아, 가끔 가긴 해. 막 되게 특별한 장소 뭐 놀이공원이나 뭐 문놀이도 하고. 아 진짜 신기하다. 아니면 그냥 마당에서 다 초대해갖고 바비큐도 하고 만약에 여름 때. 자기 멘트 살려준다고 마이크까지 이렇게 아, 달래주는 거. 고마워. 이거만 물어보려고 나 우리 다 워터파크 다 간다고 못 믿어가지고 한번 너한테 전화했어. 땡큐 플로리안, 예스 다니엘 아 저기 사람들은 오지만 못하잖아 그래 나 플로리안 나 다니엘인데 아니 형 형들이 너무 안 믿어가지고 아니 워터파크 칠레 워터파크 가기도 하고 미끄럼틀 타고 하잖아 우리 생일달 물론 서울에서는 못하지만 그치 근데 끝나고 막 맥도날드 가고 막 그렇잖아 그치 맥도날드 가 맞아 그래
참 어이없네 진짜. 플로리안 고마워 브로. 고마워. 땡큐. 촬영 화이팅. 어 열 받아서 더워. 그러면은 얼마 전에 핸드폰 사진 정리하다가 비정삼 핸드폰 그 사진들이 있었거든. 알베를 처음 만난 날 사진 찍은 게 있어 알베랑. 아 진짜? 이게 알베 처음 본 날이었어. 럭키 형 젊다 진짜. 시간이 훅 지나갔다니까. 맞아. 너무 뭐라고 해야 될지 나이 먹는 게 아직까지 그 실감이 없어 사실. 되게 할 게 많다, 또 해야 될 게 많고 좋은 일도 많겠다라는 게 되게 긍정 에너지가 되게 많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이마다 못하는 일들도 있고 그 나이만 알 수 있는 게 돼 있어. 그래서 나이마다 다 매력 있는 것 같아. 맞아. 오래된 말은 길을 안다라는 말이 있어. 우리는 길을 많이 알고 있어. 앞으로 354 통해서 좋은 일을 많이 만들고. 럭키 형 내일 생일 뭘로 풀어줄까? 돈으로 보내줘? 아 그냥 계좌이체 해. 계좌이체. 럭키 형 생일 축하해요. 아 고마워요. 안녕. 또 만나요.